커피도 있고 핸드폰도 세팅했고 미터기도 세팅했고 너 야 오케이 세팅 완료. 오늘 몇 일입니까? 6월 22일 목요일. 아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목, 금, 토. 아 이제 3일만이라면 일요일날 쉬는구나. 아 이번주는 지난주 토요일날 쉬었더니 1, 월, 화, 수 지금 4일째 일했는데 오늘 일하면 5일 6일, 7일 일주일 7일을 일해야 이번에 쉬는 날 일요일날. 아 쉴거예요. 아 힘들어. 아, 밀린 영상도 올려야 되는데 지금 한 3일 밀렸거든요. 내가 지금 오늘 일요일 거 올렸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통으로 올렸어요. 대충 편집해서. 대충은 아니고 아무튼 2시간짜리 영상 올리는데 편집하려면 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그래서 자막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일단 올렸어요. 1일 1영상이 원칙으로 세웠기 때문에 최대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의 영상을 이렇게 이틀 3일에 나눠서 올리면은 영상이 계속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뭐 1일 영상을 이렇게 두 번 세 번 나눠서 올리는 걸 하루에 그 다 올릴 수는 없거든요. 다 편집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잠을 안 자야 돼 아예. 그러면 잠 안 자고 출근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5시간 정도는 자야 좀 정신이 멀쩡하지. 5시간도 안 자면 제가 약간 맛이 간 상태로 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후각이 미연 방지용으로 5시간 자기 위해서 제가 하루에 1일 1영상 올리는데 오늘은 2시간짜리 영상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막이 좀 이렇게 힘들더라도 어차피 이 영상은 지금 또 며칠 후에는 올라가겠지만 제가 하여튼 이번 주 일요일 날 최대한 노력을 해서라도 좀 밀린 영상 다 처리하고 좀 안 밀리도록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올리더라도 그 좀 약간 이제는 좀 편집을 좀 많이 걷어낼 건 걷어내고 이렇게 하루에 뭐 어디 갔다 얼마 찍었다 얼마 찍었다 이런 거 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일반적인 분들은 또 그런 거는 또 이렇게 약간 루즈하기 때문에 영상 편집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좀 이렇게 재밌는 좀 사건이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좀 간단간단하게 올리고 한 번씩은 또 이렇게 또 긴 영상 한 번 또 올리고 좀 약간 복합적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목요일 일 시작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영상 보시는 분들 쉬는 분들도 계시겠고 이제 일 끝나고 마치신 분들도 계시겠고 이제 일 시작하기 전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그리고 쉬는 날이신 분도 계시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 일반 구독자님들 그 뭐 회사 생활이나 아니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백수백조 다 환영입니다. 다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이렇게 영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머리를 좀 어떻게 좀 파마를 좀 하고 이 빗자루 털 좀 어떻게 좀 정리 좀 되면 얼굴을 좀 빨리 오픈하고 싶은데 너무 좀 개차반이라 뭐 정 안 되면 제가 일단은 그 파마할 때 일단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 제가 아직 뭐 이렇게 특별히 요즘에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저도 여유 없이 굉장히 빡빡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파마를 일단 기회가 될 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만약 그 전에 너무 좀 그게 시간이 늘어질 것 같으면 제가 뭐 모자를 쓰고 나와서라도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목요일 하루 스타트 갑니다. 시작하세요. 부스터 코리아 송파구 내가 부스터를 송파구로 찍어놨더니 송파구 콜이 들어온 거예요. 부스터라고. 아 부스터 콜 모르시는 분들 이거 택시 준비하시는 분들 일반인분들 부스터 콜이 뭐냐면요 제가 선호 목적지를 갖다가 송파구로 지정을 해놓으면 그 주변에 송파구를 지정해놓은 기사한테 콜을 우선 배차를 하는 거예요. 그걸 부스터 콜이라고 하고 뭐 여기 대한 뭐 플러스 알파 이런 건 없어요. 없고 그냥 배차를 먼저 해주는 거. 다른 기사보다 그거예요. 하여튼 출발합니다. 첫 콜 뿅뿅뿅.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출발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손님. 선물.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콜 들어왔다. 강남구 도산대로. 어머, 어서오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방금 전에도 지금 손님 미터기를 안 누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손님한테 물어봤어요. 얼마 정도 나오냐고. 손님이 9천원 정도 나온다길래 제가 죄송하다고 8천원만 결제해도 되겠냐고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오케이 해가지고 8천원 결제 받았고요. 수기 입력해가지고 미터기는 계속 빈 차로 왔어요. 아 진짜 YCC 이게 네, 손님이 좀 입으면 내가 정신을 못 차려 이렇게 어? 예약 좀 해야지 정신 못 차리고 헬렐레 미치겠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남자거든요. 네? 아직 살아있거든. 살아있네. 어? 헬렐레 어쩔 수 없어요. 막 요금 안 받아 깜빡하고 막 미터기 안 눌러 답 안 나온다 진짜. 이 동네인데 아 이게 시원하. 아 여기는 럭셔리 공장이 동네가.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종로야? 응. 네 Japanese 됐어. No Chinese. Chinese. 아 Chinese. 아 谢谢. 看到了一个可爱的上次碰到一个司机一直在说。I don't speak English. Yeah, English. Okay, that's good. I don't speak Chinese. I'm sorry about that. That's okay. 你好吗？嗯，还很热情哦。我之前来韩国碰到都是这样。上次那个司机是男美女，一直在聊天。是个大叔吧？我记得。Do you need anything to ask? Ask me in English. Ah, okay. Okay. 레스토랑이 일찍 식당이 문을 일찍 닫아가지고 손님이 안 만다 그래가지고 이 앞에 시장에서 바로 앞에 시장 보고 여기 시장으로 들어갔어요. 손님들 중국 분들이고 다행이야. 다음 콜은 어딥니까? 광희동에서 종로구 세종대로 올게. 삥콜이네.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삥콜이네. 지금 방금 외국분들이었는데요. 중국 사람들 세 분, 남자 한 분, 여자 두 분. 근데 이렇게 중국분들 여행 왔대요. 5일 동안 여행 왔는데 그냥 놀러 온 거예요. 이런 분들이 여기 개별적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이 많아야 돼. 우리나라에 3, 4, 5 모여서 이렇게 여행. 단체 관광객도 뭐 나름 뭐 좋긴 하지만 단체 관광객들은 사실 우리나라에 와서 쓰는 비용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 이게 싸구려 단체 관광객분들은 막 제주도 가가지고 막 버스 타고 다니고 굉장히 많은 그 중국 그 교포나 그 뭐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나 그런 레스토랑이나 호텔이나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 엄청 투자 많이 했죠. 그게 다 이제 그 안에서 돌리는 거예요. 로테이션. 저가항공 걔 중국 이제 싼 거 타고 와서 한 뭐 3박 5일, 3박 4일, 4박 5일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여행. 그런 거 단체 관광객 와가지고 거기서 주는 밥 먹고 다니고 좀 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민폐 끼치고 좀 그런 행동들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보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오는 여행객들은 굉장히 그래도 나름 돈을 많이 쓰고 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많이 유치하려면 특히 이렇게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맞부딪히는 저희 택시 기사님들 그리고 뭐 식당 오너님들 다 같이 도와줄 줄 알아야 돼. 도와준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잘 대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 한국 그냥 그 친구 뭐 이게 어디 여행 가면 어느 한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이 좋으면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아 나 거기 갔을 때 좋았어 진짜. 누구 만나는데 아 너무 친절했고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심어줘야 또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진짜 개판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이미지가 완전 떨어져요. 아 진짜 거기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아. 아 개판이야 진짜 그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말은 안 통하더라도 좀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더 친절하게. 왜? 다 오면은 다 뭐 공항부터 해가지고 비행기 승무원부터 해가지고 기장부터 해가지고 정비사 얼마나 그 연계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기 식당, 여기 버스기사, 택시기사, 식당들 뭐 그 다음에 여기 안내하는 사람들 어? 어디 뭐 시설 관련자 카페, 밥, 밥집 뭐 여기 호텔, 투숙업, 응? 숙박업체들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버는 거야. 다 돈 버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바가지 씌우고 막 막대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수준이 질 떨어집니다 라고 광고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튼 관광객들한테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 아, 이 동네 진짜 이 골목 아 나 미치겠네. 한동안 여기가 제가 또 한때 좀 다녔던 한동대문 밀리오레 골목이에요. 아 진짜 여기 동네 진짜 한동안 또 여기 또 왔다 갔다 매일매일 왔어요. 매일매일 일 때문에 옛날에 동대문에 적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적은 에너미 그러니까 그 나의 적수다 뭐 이게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여기서 부른 거 보니까 이건 외국인이다. 외국인 안 봐도 비디오 외국이 아니면 여기서 부를 일이 없지. 여긴데 여기서 못 쐈으니까 한쪽에 빠져나왔었는데 전화를 한번 해보자. 좀 이상한 데서 불렀네. 그럼 외국인이거든. 승객에게 연결 중입니다. 한국분이 여기서 불러? 여보세요? 저 현대 아울렛 앞인데 어디 계세요? 현대 아울렛이요? 여보세요? 네네, 현대 아울렛이요? 네. 잠시만, 제가 현대 아울렛을 몰라서. 아, 현대 아울렛, 예, 맞고 왔는데요. 그 부르신 위치. 위치가 지도에 네? 보이지 않나요? 뒤로 가신 것 같아요, 뒤로. 네네. 그럼 지금. 거꾸로 와주실 수 있어요? 오래 걸려요? 거꾸로요? 그럼 앞쪽에, 그 정문 앞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뒷문이요. 뒷문이요? 여기 지금 그 뒷문 쪽에. 지금 선생님 계신데 뒤쪽에 있는데 돌아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배터리가 거의 없어서. 네, 일방통행이라 돌아서 가야 되고요. 그러면 오래 걸리죠? 한 바퀴 돌아야죠. 다시 다른 차 부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데 걸어오기 싫어서 다른 차 부른다고? 그럼 저 뒤로 부르든지. 여기 서가지고 길 막고 있으니까 옆으로 빼준 거 아니야. 고리 취소되었습니다. 응. 멋있어. 아, 여기 왜 온 거니? 여기서 외국인이나 태울까? 외국인들 여기서 길방 하던데? 지난번에 보니까 못 태웠는데. 아 이게 꽂았어요. 아, 외국인들. 아 근데 오늘 여기 한산하네. 이게 현대시티 아울렛이야? 예전에는 이게 현대가 아니었는데 이름이 언제 바뀌었지? 웬 현대? 예전에 이거 이름 뭐였더라?
예전에 핸드가 아니었어. 예전에 이름이 좀 복잡했는데 인수합병 됐나보네. 아, 목조치 부스터 또 탔다고 또 사라졌네. 아, 다시 설정. 카카오티. 용산구? 상암동? 야, 신당오동에서 상암동. 훨씬 나. 여기서 종로 가는 것보다. 훨씬 나. 취소 고마워요. 5만대로 불러놓고. 엄하게 통화하더니. 엄하게 취소해요. Thank you very much. 저는 그래서 상암동 갑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네, 카카오도 알아. 어, 취소했어? 열받았겠네? 좋은 콜 줘야겠네? 그 취소한 콜보다 더 좋은 콜 줘. 항상. 뭐, 내 피셜입니다. 근데, 하여튼 취소한 거보다 항상 좋은 거죠. 지금 거리가 1.5km인데, 아니, 지금 1.5km, 여기 앞에 택시들 봐봐. 서 있잖아, 나. 택시 서 있는데, 1.5km 지금 택시가 없어서 나한테 이거 주겠냐고. 아, 이 새끼 이거 취소당했어? 어, 아이, 하나 줄게. 뭐, 준 거야, 지금. 뭐, 제 맘이에요. 뭐, 해석은 제 맘이니까,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뭐, 맞네, 안 맞네. 뭐, 이거 따질 의미가 없잖아요. 저 앞에도 전부 다 빈 차들. 와, 오늘 왜 빈 차가 왜 이렇게 많아? 오늘 되게 일 없어? 오씨. 내가 그러면 이거 그냥 띵까띵까 일할 분위기가 아닌데? 열심히 타야겠는데? 안 그러면 이거 나도 저 빈차 대열에 합류하겠는데? 이거 아, 일 없어! 이러면서 왜 이렇게 콜이 없어! 이러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나 돈 벌어야 돼. 나 일단 벌어야 돼. 어?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목구멍 찢어지겠어. 이러다가 진짜 손가락 빨면 큰일 나. 내가 이런 늦게 나와도 어? 일하는 시간 동안만큼은 열심히 벌어야 돼. 농땡이 까면 안 되죠. 이건 무슨 골목이야? 어이구야. 이건 뭐야? 쓰레기차인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수원 건선 이동. 가서 나 버리면 안 돼. 나 버리면 진짜 오늘 망하는 거야. 아, 저기 달려오시는 분. 안녕하세요. 네, 수원 맞죠? 네, 수원이요. 네. 아이파크. 55,100원. 2,500원 포함 톨비. 엄마, 52,500원인가? 화장실 할 거야.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해. 일단은 화장실. 미치겠다. 아저씨 뒤에 서야지. 쿠팡 아저씨 뒤에. 아, 운행 완료 일단 누르고. 콜이 바로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운행 완료 누르고. 사장님, 여기 화장실 있어요? 아니요. 여기 예. 저 끝에 가면 여기 지금 지도 보시면요. 네네. 저 끝에 사거리 가면은 네. 여기 상하이 캐스 요 끝에 보면은 네. 길 막힌 데까지 가면 이쪽 건물 있거든요. 네네. 좌측에 여기 3층 아 4층에 화장실 쓸 수 있어요. 오픈돼 있어요? 네. 4층이 휴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10시 방향에 있는 건물이요. 예, 10시요. 예, 감사합니다. 저 끝에까지 안 가고 여기는 없나? 여기 파리바게트도 쓸 텐데. 쿠팡 아저씨가 볼 정도면 진짜 없다는 건데. 아, 여기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럼 안전빵으로
쿠팡맨 선생님이 알려주신 화장실 3층 4층으로 가도록 하죠. 힘들어. 빨리 가자. 끝에? 왜 앞에는 맨 끝이야? 혼자 벨트 안 할 거야. 이러다 또 싸겠는데? 어? 지르겠는데? 반스에 팬티 왼쪽이 잘 되고. 나 자꾸 휘날뛰려 그러지. 이건물 3, 4층인데 어디로 들어가니? 좋은데? 40km, 50km 힘들어. 로컬로 오는 거 힘들어. 완전 좋았어. 마법 운동? 코리 수락하였습니다. 야. 스테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야. 뭐야 이거? 곡선동에서 바로 옆이네. 망우동? 마법 운동이면 마우동이면 저기잖아. 중랑구잖아. 상봉동 마우동. 좋은데? 야, 카카오가 안 버렸는데 오늘은? 엊그젠가 영통 보내가지고 버려버리더니만. 버리! 하더니만 오늘은 안 버리네. 좋아. 춤추. 아씨, 엘리베이터 안 오나. 계단으로 내려가지. 내가 지금, 너 기다리고 있어. 시간이 없다. 이거 쿨취상은 또 언제 올지 몰라. 이쪽에 또 문이 있다는 걸 내가 아까 못 봐가지고. 저기 있잖아, 택시 바로. 아, 택시 부르셨어요? 네, 맞아요. 아, 예, 안녕하세요? 맞아요? 예, 망우동이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발할게요, 사장님. 58,200원인데. 신내동.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신내동에서 용마산로. 네, 안녕하세요. 망우 3동이요? 네. 처음에 통행 요금이 있다면 결제가 정상적으로 카카오티 연목동에서 중화 1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행 요금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상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실행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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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아, 저 뒤로 가는 거, 길이 있구나. 아, 쭉 빼면 되겠네. 식은 죽 먹기죠? 어우, 어우, 코에 안 들어오면 잠깐 스트레칭 좀 해야지. 와, 목이 완전히 막 땡기네. 어, 그, 딱 그거지. 뒷목 땡겨. 코 들어오네. 휘경동. 다 동네 삥거리네. 중화동, 휘경동, 중국동, 중화동. 아, 근데 중거리 두 번 빵빵 타고 오면 빙골 탈만하지. 어? 계속 빙골만 탄 것도 아니고 하잖아. 욕심이 끝도 없어 사람이. 사람이 어? 따당으로 수험 보냈다가 다시 올려줬으면 됐지. 뭘 얼마나 부귀영화를 노리겠다고 무슨 또 빙골 준다고 또 난리야. 사람이 이렇게 욕심쟁이면 안 돼요. 가세요. 아, 또 예쁜 또 우리 숙녀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행. 은행 완료. 중간에 내리시네. 골목 안에 들어가는 게 힘들긴 하다. 아이고, 아이고. 오, 야, 어우, 분위기 좋아. 나 여기서 담배 드릴까? 지금 근데 바싹 땡겨야, 응? 2시까지 바싹 땡겨야 이게 딱 30개 딱 무난하게 채우는데. 2.1km. 상은동 안심리, 회계역에서 안심리. 뭐야. 아, 저기, 지하철 뒤에네. 출발할게요.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세요. 내리실 때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좀 출금을 원하시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 지금 들었다가 저희 그 다음에 그 저 내렸다가 이 친구 네. 다른 곳에 내려줄 수 있나요? 네. 네. 다른 곳이 근데 어디쯤일까요? 압구정 로데오. 압구정 로데오. 갤러리아. 뭐야, 벅자 아니네. 아, 골목 아니네. 취소했어요. 안 움직이니까 취소한 건데 웃긴 게 뭐냐면 논현동에서 압구정네. 웃긴 게 뭐냐면 신호등에 걸렸다고 생각 안 해. 저런 경우에는 왜 출발 안 하지? 응? 너도 콜대기. 너도 취소. 야, 택시들 다들 예약 받아서 간구나. 강동구 양재대로
영등구 좋다. 한적한 동네로 가자. 어디세요? 호출하신 위치에 와 있어요. 아, 불쌍해. 네, 제가 그럼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운행 종료됐어요. 모텔? 모텔에. 모텔에 화장실. 아, 여기 또. 여기 화장실 있네. 주차장 한쪽 끝에. 아. 화장실. 모텔 화장실. 주차장 한쪽 끝에 있는 조용한 화장실 찾아서 해결 잘 했고요. 너무 좋아. 아이고. 아. 딱 좋네. 콜 안 주면 나 간다. 나 길동역이 나간다. 야, 불려도 이게 콜이 없어가지고 길방하고 있구나. 빨리 뜨자. 아, 진짜. 빨리 도망가자. 이런 동네는 빨리 도망가야 돼. 불려도 돌고 있어. 몇 대가. 어쩌라고. 도망가야지. 길방. 태웠니? 잘했어요. 여기 다 뭐. 여긴 다 뭐야, 여기 다, 여기도 블루네, 도망가자. 어디로 도망간다? 풍납동으로. 철호동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서,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 엠버스 타려고 다들 기다리시는 분들인가? 버스 용량이 아주 그냥 정류장은 바글바글하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기서 콜이 툭 떨어져. 물론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지만 콜이 툭 떨어져. 근데 오늘 진짜 물목인 것 같았어. 아까부터 분위기가 영 심상치 않아가지고 빈택시가 많이 보이는 게 물목 같더라. 오늘 같은 물목에는 초저녁부터 오후부터 콜을 열심히 타줘야 밤에 그래도 빛을 발하는데, 내가 아까 콜 잡았는데 길동에서 여기 콜 잡았는데 취소하더라고. 취소하고 처음에 들어온 콜을, 사실 그 전에 처음에 들어온 콜을 갖다가 내가 일부러 안 잡고 있었더니 콜이 없어지더라고. 뿅 사라지더니, 아, 내가 막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콜을 껐더니 그 다음부터 콜이 안 들어오네. 어쩔 거야. 근데 뭐 그것도 삥콜이라서 화장실 참아가면서 갈 만한 콜은 아니고. 활증 시간 내에 콜이긴 했는데. 아. 방이동이라 넘어갈까 슬슬. 천호동에서 방이동에 넘어와서 방이동에 떡볶이 없지 마자. 역시 떡볶이. 아니야. 아, 나 어제 씨 짬뽕 먹고 집에 가서 또 밥 조금 먹었더니, 살찐 것 같아. 살쪘어. 팔뚝살이 500g은 쪘을 거야. 너무 많이 먹었어. 어제, 어우, 진짜 짬뽕 대박이었다, 진짜. 와, 나 국물 먹고 갑자기 순간 죽는 줄. 속이 막, 우와. 속에서 막 열불이 나더라, 열불이 막. 속이 아팠어, 속이. 진짜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갔는데, 또 볼일은 못 보겠네? 또 그 배가 아니네? 그냥 속이 쓰리는 거였네?
쓰레기보다는 그냥 뒤집어진 거지, 속이. 와, 그래가지고 막 끙끙거리다가 한 3분? 3분에서 한 4분 지나니까 속이 점점 이제 정상화되더니 슬슬 평온함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살았다 이러고 그냥 나오긴 했는데, 어제 교훈, 그냥 짬뽕을 매운맛으로 달라고 해야지, 뭐 엄청 매운맛을 주세요 이러지 말자. 주방에서 소스를 엄청 넣은 것 같다. 두 번째, 그 국물 다 마시지 말자. 조금만 마시자. 뭘 완뽕하겠다고. 제가 원래 짬뽕을 원래 항상 완뽕하거든요. 짬뽕을 워낙 좋아해서 완뽕을 하는데, 어제 매운 거였는데 그걸 완뽕을 했으니, 야, 그 짬뽕 천국인가? 짬뽕 나라인가? 거기서도 매운 짬뽕 저 잘 먹는데, 와, 어제 그 집은 처음 매운 짬뽕 완뽕을 도전했는데, 와, 씨, 장난이 아니네. 그 매운맛의 소스가, 그 집은 그게 아니야. 그 매운 소스, 그 인공적인 화학조미료가 아니야. 중국 무슨 매운 고추 쓰나 봐. 근데 속이 굉장히 불쾌하더라고. 그 매운맛 소스 그거 안 맞아. 그나마 다행인 게 인공이 아니라서 그런가? 그나마 다행인 게 좀 시간 지나니까 좀 또 가라앉더라고, 금방. 아, 안 그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힘들어가지고. 콜이 없으면 콜이 나올 만한 곳으로 이동해서 그것도 주치고 있어야지. 그냥 아무 데서나 주치는다고 무조건 콜 주나? 그건 아니지. 요즘 카카오 빈택시 다 지금 빈택시로 가고 있는데, 이 앞차도 카카오, 저기 11시 방향에도 카카오, 11시란다 2시 방향도 카카오. 뭐 어쩔거야. 나같은 일반 찌끄레기는 도망가야지. 불러없는 곳으로. 불러없는 세상을 향하여 방이동 가면 블루 미어 터진다. 미어 터져 아주 그냥. 아, 그래도 방이동 가면, 예, 그냥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아무튼 방이동 가면, 아, 똥개도 자기 집 마당에서는, 어? 절반은 먹고 한다고 그랬나? 똥개도 앞마당에서는 그래도 50% 먹고 가는데, 홈그라운드에서 50%는 먹고 가겠지. 이건 뭐 다 내 맘대로 뇌피셜이니까 뭐 다 무시하세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뭐 맞네 안 맞네 따지지 마세요. 아, 나 이거 피곤해. 그냥 나 혼자 그냥 막 떠드는 거야. 아무 말 대잔치. 심심하니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뭐 여기서 뭐 유튜브를 볼 거야, 뭘 볼 거야. 유튜브 보면 안 돼요. 나 지금 데이터 부족이라서 유튜브 보면 안 돼. 그냥 조용히 이렇게. 나 지도도 다 이거 다 다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오프라인 맵 다 다운받아가지고 용량, 그 데이터 용량 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내비 쓰실 때 지도 다 다운받으세요. 그 와이파이로 설정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 실시간 데이터를 받으면은 용량 꽤 먹습니다. 데이터 꽤 먹어요. 다 아시죠? 혹시나, 아주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씨, 카카오가 버렸네. 버림받았네. 아, 버림받았으면 뭐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야지. 아, 오늘도 뭐 사먹긴 좀 그렇고. 그냥. 뭐, 파마할 돈도 없는데, 파마해야 되는데, 아, 돈 아껴야 돼. 뭐 사먹으면 안 돼. 아, 근데 오늘 팁 받았어. 아까 중국 그 팀, 중국인분들 팀 그 식당 막 알아봐주고, 그 식당에서 막
만석이라길래 자기네들 더 이상 못 간다고 하길래 내가 가서 막 물어봐주고 그랬더니, 그리고 다른 식당 안내해주겠다, 차라리 내가 검색해서라도 막 그래가지고 도와줬다가 걔네들 시장에 있는 입구에 있는 식당 보더니 아 저기서 먹겠다 해서 어 그래 잘됐다 야 그럼 저기서 먹어. 근데 그 결론적으로 그 중국팀이 고마웠는지 나한테 팁을 줬어. 얼마? 2,000원. 2,000원 되더라고. 2,000원. 고맙다고. 야, 씨. 똥개 역시 고향 성사동? 와, 대박. 한 큐구나. 한 큐나 가네. 고향시로 가는 거잖아요. 성사동. 일산 뭐 그쪽 그쪽이잖아. 성사동 맞잖아. 성사동은 또 일산이 아닌가? 또 벗어나나? 저기 봐. 행신동 막 그, 또 그쪽 동네인가? 뭐 아무튼 고향이잖아. 가야지. 파주 시간이라 고향시잖아. 그럼 뭐 일산 그쪽이겠지 뭐. 갑시다. 야, 여기 택시가 없냐? 아니거든. 여기 택시, 여봐. 여기 택시들. 뭐야, 이거 다 가는 거였어? 줄 서는 게 아니라? 미안해. 아, 나 새치기 하는 꼴인데, 이거? 비상 깜빡이. 뒷차한테. 미안합니다. 이게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었어. 가자. 아, 나 이 구치소 되면 안 돼. 갑시다. 나 오늘 매출 지금 얼마야? 2시 17분인데, 지금. 매출이 23개야. 나 30개 못 찍을 것 같아, 오늘. 씨. 못 찍지, 지금 2시가 넘었는데, 씨.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30개 어떻게 찍어? 7개를 어떻게 찍어? 따당하면 모르겠다, 따당하면. 거기서 진짜. 고향 성사동에서 진짜 막 여기 뭐, 강남이나 송파 오는 거, 어? 거기 온 거. 따당하면 가능성이 있기도 한데. 4시 안에 끝내는 걸로. 따당까지 끝내는 걸로 하면은 가능성이 있지? 그러면 뭐 not bad. 아이고, 여기 제 왼쪽에 차 주차되어 있고 오른쪽에 택시사 있고 이거 어떻게 지나가요? 아저씨 너무 길막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차가 좀 주차되어 있는 쪽에서는 택시가 서 있기가 좀 민폐 아닌가요? 갑시다. 아. 택시가 먼저 서 있는데 저 차가 주차했을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거야. 그거 뭐라 할 수 없는 거야. 야, 택시 이렇게 많아. 우와, 이건 또 뭐야. 야, 뒤에 그 빈자리 있는데 그걸 또 끝까지 밀고 들어오네. 와. 대박이다. 아저씨, you win? 그 한쪽으로 옆에 살짝 비켜주면 되는데, 그냥 무조건 밀고 들어오네? 포르쉐의 특권인가? 좀 뭐 스텔스 모드로 다니면서? 거기다 또 스텔스 모드야. 불 다 끄고 다녀. 제 브레이크 등도 안 들어와. 와, 저 아저씨 대박. 여긴데. 어? 스틸인가? 아닌가?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정리합니다. 설마 이거 송사성 손님 저 앞차가 태워가는 건 아니겠지? 그럼 나가는데? 성사동이요! 가자. 아니구나, 역시. 이분이시구나. 근데 이분 탈출한 거, 어? 아닌데? 전화 한번 해보자. 저 앞에 택시가 태울 수 있을지도 몰라.
옆에 있는 분도 아닌 것 같아. 승객에게 연결 중입니다. 끊었어. 스트리네. 저 앞차 겐테 씨가 태워갔네. 맞나? 또 전화해? 몰라. 또 전화해. 손님이 탑승을 취소했습니다. 이사 이동. 바로 콜 들어오네. 저 겐테 씨가 스트레 갔네. 맞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아니면 뭐 손님이 뭐 잡았든지, 아, 개빵했든지, 아몰랑. 아몰랑. 미사동 갑시다. 미사동. 아, 성사동. 야, 성사동 콜이 장거리인데, 아, 장거리랑 중거리인데, 좀 아쉽긴 하다. 어, 매출이, 매출이 별로라서. 이번 거는 되게 아쉽다. 뭐, 딱 뭐, 그냥 뭐. 그다지 먼 거리 아니면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건 콜이 아깝네요. 저건 택시 욕할 게 아니야. 저거는 손님 길방일 수 있어. 바로 그냥 끊어버리잖아. 끊고 바로 콜 취소해버리잖아. 이거는 거의 손님이 그냥 길방한 거야. 그게 맞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도 되게 좋으시다. 구독과 좋아요 필수. 이거 해주신다고요. 어? 뭐 들어줬어요? 구독과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진짜 나 이렇게 셀프 해주시는 분 너무 좋아. 아 근데 솔직히 이거 필수지. 아 가끔 여손님들이 이렇게 셀프를 해주세요. 막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면서. 그러니까요. 해줘야지. 뭐 제가 하면 솔직히 반맛이잖아요. 에이 그런 거 없어요. 아 왜냐면 남자 구독자가 98% 그래요. 근데 많이 보세요? 저요? 네. 저 구독자 3명이나 돼요. 화이팅! 이제 2주 이제 16일? 대박이죠. 3명이나 벌써. 채널 이름 뭐예요? 채널? 네. Y. Y라고요? CC. C? YCC. 아, YCC. 네. 그리고 이렇게 딱 허락해 주시니까 이 목소리도 이제 나갈 거예요. 다음에. 그쵸, 나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자, 오늘은 미사의 아리따운 여성분을 모시고. 저기 아, 미사리로 가는 척 하다가 아, 춘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가평으로. 그래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아까 그 남자분이 그 잘 모셔다 드리라 했는데 엄청 잘 모셔서 이렇게 미사리로 모셔다 드릴게요. 내일 아침까지. 아, 네네네. 아, 오늘 재미없어. 왜 이렇게 재미없어 오늘. 콜도 안 주고. 3시가 넘었는데, 3시 8분인데 조용해. 어, 세상 천지 조용해. 여기 택시에 또 짱박히네. 여기 나처럼 짱박히다가 경기택시네. 서울택시인 줄. 이게 뭘 그래. 여기 하나 먹는 것보다 아까 일산 쪽을 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야, 그걸 스틸 당했네. 그게 아깝다. 여기서 객일까? 아니, 이동할까? 그냥 송파구로 넘어, 강동구로 넘어갈까? 강동, 어머. 앞에 있는 차는 차량이 뭐지? 차 보고 그런 겁니다. 절대 뭐 다른 거 보고 그런 거 아니고요. 이 앞에 있는 차 이게 아반떼인가? 오 이야.
색깔도 참 희한하네. 컬러도 희한하고. 어? 저 카카오 콜 받아서 하는 거네. 이야. 나 콜 안 떨어지는데? 오늘 버림 받았죠. 오늘 뭐 콜을 하긴 뭐 늦게 나와서 몇 콜 못 탔으니까 버림 받을 만도 한데. 이거 아마테 애인인가? 소나타인가? 그 뭐지? 어우, 야, 씨. 갔네. 더 이상 서 있을 이유가 없네. 이렇게 갑니다. 어, 콜 들어왔다. 6,400원. 가깝죠? 그 동네가 그 동네에요. 어? 상일동에서 길동? 와우. 길동역입니다. 9,300원. 어, 힘없어. 현재 스코어 26개. 3시 37분. 1시간 남았는데. 내 길 어떻게 찍어? 뭐 찍어, 뭐 찍어? 배째, 그냥. 배째! 뭐 찍어! 우이싱! 김밥 사랑집 있는데. 라볶이나 먹을까요? 라볶이. 나 먹고 싶은 거 어떻게. 아, 몰라, 몰라. 이 집에서 라볶이나 한번 먹어볼까. 오, 야, 라볶이. 야, 라볶이 5,000원. 라볶이 하나 주세요. 라볶이. 예, 여기서 먹고 할게요. 라볶이요? 네. 우와. 맛있겠다. 맛있게 먹을게요. 오, 푸짐하네. 먹어볼게요. 와, 다 먹으니까 이거 코로 온 거 봐봐, 이거. 끝내주네. 오, 바로 앞이네. 직접 결제 코에다가 전화번호 없고. 근데 목적지는 또 가까워. 의심이 되기도 하면서 의심이 또 안 되는 콜. 종잡을 수 없는 콜. 아까 그런 데가 신고했고. 소공동 시청. 야, 갔다가 언제 오니? 빨리 가야겠는데. 시당 내려서 담배나도 피고 있어야지. 몰라. 두고 내리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 몇 시야? 4시 55분. 오, 따뜻하게 왔네. 배출은 28개. 28개고요. 190km 1시간 10분 태웠고 16회. 235km 탔고 9시간 14분 근무했네요. 자, 오늘은 몇 명이나 했을지. 한 명. 나쁘지 않아요. 요즘은 이제 목숨을 좀 내려놨어. 이제 두 명이 아니라, 한 명이면 돼. 그래도 매일 한 명. 없는 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자, 한 명이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 또 3자를 못 보고. 이렇게 퇴근합니다. 아, 내일은 좀 일찍 나와야 될까봐. 너무 늦게 나왔더니 2시간 반씩 늦게 출근하니까 3자를 못 봐요 요즘 계속. 아, 3시간 늦게 출근하고 2시간 반 늦게 출근하고 빨라봤자 2시간 늦게 출근하고. 좀 한번 일찍 나와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면 5시부터 이제 5시까지 근무하면 얼마나 찍을지 한번 다시 한번 재도전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파이팅.